금융감독원이 국내 기술 신용평가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을 확인하고도 1년 넘게 관련 제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 신용평가사 평가 및 수수료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올해 8월까지 평가 건수는 171만 2,528건의 수수료 수입은 4,068억 3천만 원입니다. 기술 신용평가 종류별로는 간이평가가 82만 5,66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약식평가 54만 2,208건, 표준평가 34만 4,651건 순입니다. 기술 신용평가사 중에서는 나이스 평가 정보가 46만 2,0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평가 데이터 44만 4,877건, 나이스 DMB 33만 9,186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술 신용평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기술 신용평가사에 대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 1개월 동안 신용정보법 위반 관련한 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나이스 DMB, 한국평가 데이터, 이크레더블, SCI 평가정보, 나이스 평가정보 총 5개 기술 신용평가 회사였습니다. 검사 결과 이들 모두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법 위반 사항은 총 6개 항목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기술 신용평가 회사는 나이스 평가 정보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기술 신용평가 예상 결과 제공행위 금지 위반, 관대한 평가 결과 암시 및 약속행위 금지 위반, 기술금융 비대상 회사에 대한 허위평가, 부수업무 신고 위반,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계열 회사에 대한 기업 신용 등급 등 생성 금지 위반 등 총 6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어 한국평가 데이터와 이크레더블, SCI 평가 정보는 각각 기술 신용평가 예상 결과 제공행위 금지 위반, 관대한 평가 결과 암시 및 약속행위 금지 위반, 기술금융 비대상 회사에 대한 허위평가, 부수업무 신고 위반,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등 총 5건이었습니다. 나이스 DMB는 부수업무 신고 위반,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등 총 2건입니다. 무엇보다 이들 5개 기술 신용평가사의 신용정보법 위반 사항 관련 금감원의 제재 신부인은 검사를 완료한 지 1년 1개월이나 경과된 지난 10월 11일이 되어서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을 통과해도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와 정례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합니다. 결국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기술 신용평가를 통해 받은 등급은 공공입찰과 은행의 대출은 물론 코스닥 코넥스 상장 특례 청구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기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이처럼 각종 위반 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신용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은 제재심의 및 안건소위 등을 통해 엄중한 제재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 범법 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